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어떤 걸 질문했냐면, 도꼬마리 전초가 뭡니까? 도꼬마리 전초가 뭡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도꼬마리 전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전초가 다 씨앗이 이렇게 맺혔잖아요. 씨앗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씨앗이 있기 전에 전초를 이파리까지 해서 전부 뿌리까지 할수 있으면 뿌리까지 해서 요거를 다른 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발가락이 가렵고 진물이 나고 막 가려워서 막 이렇게 또 오돌토돌하게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무점에 이걸로다가 삶아서 이거 삶아서 발을 담그시면은 제일 좋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요렇게.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도대체 뭐에 좋으냐고 그러는데, 뭐 아토피에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무점에 특히 좋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토피 있으신 분들도 이 물을 끓여서 한번 발라줘 보세요. 이렇게 발라줘 보세요. 그리고 이거 삶아서 이 물, 도꼬마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익으면 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왜그 익었을 때는 그 술을 이걸 많이 먹으면 술이 안 막힌다 그러죠. 술이 먹고 싶어지지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부더러 이거를 하라 그랬더니 아주 기절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게 도꾸마리가 옛날에 도장부스러움이라든지 머리가 막 굉장히 뭐, 그런 게 상처가 있고 그럴 때 이거를 어른들이 베서 도꾸마리를, 요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도꾸마리 잎사귀가 이렇게. 그래서 전초를 한번, 여러분들이 전초를 잘라서 한번, 요런 전초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요런 전초가. 자, 여기 군락지를 이뤘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말려서 쓰시고, 말리지 않을 때는, 급할 때는 그냥 생으로 그냥 잘라서 바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도꼬마리,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이거 도꼬마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 때문에 싫어해요.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요거 채취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전초. 자,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도꼬마리는 무점, 습진. 습진형 무점,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